자, 순환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상관이 월에 있고 왕하다. 이게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상관격 이렇게 얘기하죠. 월에 있고 강하면은.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상관. 진짜 상관이라는 소리. 진짜 상관. 아, 이거 진짜 상관. 이 진상관을 제대로 쓰기 위한 조건, 반드시 인성이 강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상관패인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상관패인은 꼭 정인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을 인성으로 강하게 눌러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초년에? 월에 있는 건 초년을 보는 거라 했죠. 어린 시절. 자, 과거, 어린 시절 과거를 보는 건데, 이렇게 진상관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상관패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육이 고등교육이에요. 이 교육, 근데 이 그냥 교육이 제도권 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포괄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어른스럽다. 인성은, 왜 인성이 강해야 되냐면은, 이 기질을 눌러서 참게 해야 돼요. 상관의 기질을. 참을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상관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무슨 상관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짜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가상관의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월을 무시해야 돼요. 월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이 약한 듯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가상관이라고 해요. 이 상관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을 쓰기 위한 조건, 쓴다는 거는 사회적 직업을 가지기 위한, 능력을 쓰기 위한,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관을. 근데 쓴다는 조건을 봤을 때, 진상관은 그렇게 써야지 맞는 거고, 가상관은 월을 무시하고 약한 듯 해야지 쓸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 번째, 재성이 강해야 돼요. 재가 강해서 설기해야 돼요. 뭐를? 상관을 설계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엄청나게. 힘도 못 쓰게 막.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상관이 순화가 일어나요. 순화. 상관은 진상관이든 가상관이든 순화가 중요해요. 순화. 그러니까 좀 약한 듯하게 해서 이 상관의 기질을 좀 죽여주는 게 중요하다. 순화시켜서. 맹렬한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를 사육할 때도 순둥순둥하게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갖다 쓰잖아요.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막 암사자를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암사자만 넣어줘도 순둥순둥해져요. 남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깡패라도 옆에 이렇게 하면 화라나 이러면서 막, 예,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조건으로 가상관은 제가 강해서 설계하는 거. 진상관은 상관 패인을 하는 거. 자, 제가 강해서 설계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상관생제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 상관은 뭐를 안 한다? 견관을 하지 않는다. 견관을 하지 않아서 순화가 되죠. 근데 만약에 상관이 가상관인데, 상관 패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쉬는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쉬죠.